여러분 만나 뵈서 대단히 반가운데요. 제가 이 말부터 시작하는 게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시작으로 이 말을 먼저 드리는 것이 아마 오늘 설명회에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은 인센티브를 받아갈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마 오셨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부터 먼저 해놓고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창의혁신 디자인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정책은 결코 정말입니다. 결코 절대로 복권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 잘하면은 로또 당첨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다고 하면은 생각을 지금부터 바꾸시고 제 얘기를 들으셔야지 이해가 될 겁니다. 한마디로 이 사업은 디자이너가 됐건 개발자가 됐건 건물 토지주가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창의혁신적인 디자인이나 개발 사업을 내시는 분의 아이디어가 얼마만큼의 공공 기여도를 제안하신 것이 채택되느냐에 따라서 채택되는 만큼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시스템의 핵심이지 여기에 선정만 되고 여기에 통과만 되면은 인센티브라는 게 그냥 로또 당선된 것처럼 우리에게 뚝 떨어질 것이다 라고 혹시나 오해하고 오셨다고 하면은 일단은 그 오해부터 풀어놓고 제 얘기를 들으셔야 될 겁니다. 일단은 이 사업의 가장 큰 취지를 우선순위별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최우선순위가 뭐냐면은 건축가의 지위 향상입니다. 즉 말해서 디자이너의 지위를 최고 수준으로 공공이 끌어올려주고 지위를 보장하도록 지원해주고 그 지위가 최고 수준의 디자인의 지위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즉 말해서 건축물이 다 지어져서 소멸될 때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건축 실명제로 그 문제를 다뤘던 것이 실제 앞으로는 여기에 참여해서 함께 간다고 하면은 끝까지 그 경쟁력을 갖다가 또 그분의 지위를 갖다가 우리가 보장하도록끔 그래서 디자이너의 동의 없이는 심의 과정에서 심사위원이 혹은 시행 과정에서 시공사가 건축주가 동의 없이 바꾸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건축가의 지위 향상에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둔다고 하면은 건축가가 화답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 서울시의 도시 건축 디자인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개선해 줘야 될 게 그 지위 향상에 대한 반대급부여야 합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두 개가 유기적으로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그 디자인이라고 인정받으면은 상대적으로 건축가의 지위를 우리가 보장해주고 지켜드리겠다는 뜻이니까요. 그것이 선택되느냐 선택되지 않냐 채택된다면 어느 수준으로 채택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건축가들의 노력과 건축가들의 제안 내용에 달린 것이지 여기에 있는 선정위원이나 또 나중에 심의 과정에서는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제안이 없는 내용을 또 제안된 내용을 평가해서 결과를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도시건축적인 현안 문제, 미래 문제를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풀어내서 하겠다는 제안을 내느냐 하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그 수준에 따라 가지고 반대급부로 여러분의 지위도 향상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 두 개가 실현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이 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첫째는 그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실제 구현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에 주어진 모든 권한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 어떤 규제라도 다 풀어주고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이 규제 완화입니다. 현재 제도권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는 규제 완화는 기본적으로 다 해줄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더 추가적인 지금 이제 이걸 다시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은 곧 시가 후속적으로 마련해서 여러분이 후반기가 넘어가기 전에 아마 우리 서울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접하시게 될 겁니다. 더 큰 규제, 더 큰 개혁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현재 있는 규제를 갖다가 뛰어넘을까 하는 것은 후속 조치로 나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건축사협회를 통해서 이미 받으셨겠지만은 현재 있는 틀 안에서라도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갖다가 완화하거나 보완하거나 폐지하거나 신설해야 되는 것을 갖다가 건의해달라는 것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곧 우리 시에서도 관련 공문이 나갈 거고 연말까지 그 리스트를 만들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규제 완화를 갖다가 이것과 병행해서 규제 완화를 갖다 제도적으로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절차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아무리 규제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뭐냐면은 항상 여러분이 겪었지만은 각종 심의위원회를 거칠 때마다 위원회마다의 정한 나름대로의
기준과 요구가 다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왜곡되고 왜곡되고 심지어는 이 위원회에서 권장하거나 의무로 부여한 것이 다음 심의위원회에 가면 또 다른 심의위원회 하면 다시 무시되고 번복되는 것을 여러분이 그동안 경험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그 과정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기 위해서 통합심의위원회라는 걸 구성하고 그 통합심의위원회 안에서 나누어져 있던 심의를 갖다가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심의 과정에서 디자인이 왜곡되는 것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신속행정의 결정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네 가지, 특히 네 가지 중에서 앞에 두 가지 있죠. 엄격하게 하면 1로 하면은 두 번째입니다. 그렇죠? 창의혁신적인 디자인을 제안하면은 그 제안자인 디자인에게 시행자 입장으로 와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되니까 일반적인 해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디자인 비용을 더 지불해야 됩니다. 저희가 계략적으로 사례를 모아가지고 해보니까 최소 1.2배에서 1.5배 정도는 디자인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 물론 저희들 나름대로의 추산입니다만은 훨씬 더 많은 경우도 있겠죠.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그렇게 디자인된 것을 갖다가 그대로 시공하려고 하면은 다시 시공비가 평면보다는 곡선이 더 들어가고 같은 곡선도 정형화된 것보다는 비정형화된 것이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르는 시공비용이 어느 정도 더 들어가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 저희들이 이걸 놓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많게는 2.5배에서 한 4배 정도의 시공비가 더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더 혁신적이고 더 창의적일수록 건축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은 여러분도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문제는 어느 건축주가, 어느 시행사가 그렇게 돈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우리 시가 추구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지원하겠다 한다고 하면은 대단히 큰 사회적 기여고 공공에 대한 희생이라고 봐집니다. 그걸 막연히 기다리기에는 한계가 있겠다라고 해서 그 많이 드는 비용을 어떻게 보정해 줄 것인가 하는 그 보정의 수단으로 이게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용적률뿐만 아니라 높이도 해당이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우선은 용적을 특별건축구역일 경우에 줄 수 있는 법적 상한 120%까지는 용적을 주게 더 상향해 주겠다. 물론 이거는 같은 토지 이용 용도일 때 한정된 얘기인데 만약에 종에 대한 변화가 있다든지 또 다른 어떤 법적 용적의 상한까지를 갖다가 다시 환산에 넣는다고 하면은 그 양은 더 불어날 수가 있겠죠. 그걸 갖다가 토탈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움직여 봤을 때 충분하게는 모르지만은 최소한 이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또 사회가 그것을 화답하기에는
이 정도의 인센티브가 부여되면은 구현이 가능하겠다. 그거보다도 더 넘어서는 인센티브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향후에 여러분들이 다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먼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단은 120%라는 범위 내에서 창의혁신 디자인에 대한 용적 인센티브가 있다 하는 것을 근거로 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하이라키로 보면 마지막 보정을 위해서 준다는 건 인센티브를 먼저 앞으로 끄집어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해라면 잘못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끄집어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얘기했던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씩 다시 그냥 화면을 통해서 조금 더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별다른 내용이 아니고 건축가의 위상 제고를 위해 가지고 단순하게 아까 디자인 과정에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정말 건축가들이 심의 과정은 물론이고 시공이 다 준공의 과정에서 혹은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 건축가의 지위가 지금과는 획기적으로 변화된 대로 우리 사회에 존중받는 지위로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다양한 생각을 하다가 서울시 건축상도 아예 그 위상을 강화해서 우리 시장님 생각에는 요구에는 요청에는 프리츠커상을 능가하는 건축상의 위상을 가지고 앞으로 건축가들을 존중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 서울시 건축상부터 조금 예전과는 다른 형식으로 뽑으려 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도시건축 혁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건축가의 지위가 그렇게 향상되는 대신에 우리 서울시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건축 디자인을 갖다가 좀 여러분이 이게 창의적이고 이게 혁신적입니다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안이 현실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직접 도구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여쭙습니다. 어떤 게 창의적이죠? 어떤 게 혁신적이냐고 묻습니다.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가지고 요러한 의미를 담는 것을 창의적이 혁신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는 리스트를 이미 여러분에게 드렸을 겁니다. 어떤 게 창의적이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제가 요약한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없었던 사례를 만들어내는 게 창의적입니다. 어떤 게 혁신적인 거냐? 근본을 갖다가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디자인의 제안을 갖다가 혁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결과가 어디로 나중에 모든 사람들과 공유되어야 되냐면 딱 두 가지로 공유되어야 됩니다. 아, 저렇게 하면은 첫째가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겠다. 두 번째는
저렇게 되면 그 결과가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의 품격이 향상되겠다. 여기에 화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저희는 창혁신 디자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멋지다, 안 멋지다, 이거는 유례가 없는 디자인이다, 대단히 좋다 나쁘다, 이런 주관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어떤 거라고요? 저 제안이면 우리의 삶의 질 자체가 크게 향상될 수 있겠다. 우리 시장님이 이걸 좀 쉽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제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해외 나가면은 아무데 가다가 좀 쉬고 싶다 그러면 아무 건물이나 쑥 들어가서 커피도 사면 싫고 앉을 수도 있는데, 우리 도시에는 가려고 하면은 우리 사옥이니까 안 됩니다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런 커피숍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런 사람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민이세요? 주민 내에는 출입이 안 됩니다, 온통 이런 배려가 많습니까? 왜 그렇죠? 이게 삶의 질의 차이입니다. 삶의 질의 향상시키려고 넣어가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오신 자료에 보면 경계를 허물어주시고 지고와 남녀노소 부의 규모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곧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프리츠커상을 받은 사람의 건물이 많다고 삶의 질이 높아지나요? 도시의 품격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삶의 질과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왔으니까 사례를 하나 더 들죠. 아무리 퍼시픽에 이 두 개를 다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프리츠커 상도 받았지만은 우리 도시의 품격도 높였지만은 상대적으로 누구든지 거기 사원이 아니어도, 돈을 내지 않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누구나 들어가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는 창의혁신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제안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세 번째가, 현재는 쓸 수 있는 도구가 특별건축구역입니다. 그렇죠? 특별건축구역으로 일단은 우리 건축심의위원회가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그 틀 안에서 풀어줄 수 있는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아까 얘기한 통합심의인데, 어떤 것을 통합하겠다는 거냐? 지금 현재는 크게 한 세 개 정도로 위원회가 서로 다른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종상향이 수반되는 제안이라고 하면은 도시기원회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도시기획위원회가 주관이 된 통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 번만에 거기에서 해주겠다는 거고,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하거나 아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지 실현 가능한 제안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거는 도시건축
심의위원회가 통합심의위원회로 나서야 될 거고, 그것이 다 도시와 지구단위 계획과 상관이 없는 순수한 건축 디자인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은, 건축심의만 받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하면은, 우리 건축심의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통합심의를 갖다가 운영하는 건데, 이것을 세 개로 나눠 하느냐 하나로 통합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유관부서들이 향후에 추이를 보고 계속 논의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육 환경이라든지 좋은 빛에 대한 문제라든지 교통 영향 평가라든지 재해 영향 평가라든지 경관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하는 다양한 각각 봤던 심의를 갖다가 통합심의에서 한 번만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이 아마 청년주택 할 때 이미 한번 유산통합심의라는 것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디자인이 왜곡되지 않기 위함이 우선이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건축 디자인에 혹은 도시 설계가에 무엇을 원래 제안을 갖다가 우리가 공공이 앞장서서 지켜드리겠다는 거고, 다른 한 축은 심의 절차 기간을 갖다가 최소화해서 단시간에 이것을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원하겠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높이는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신다고 보시고요. 용적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마지막 내용은, 일단은 여기에서 120%의 용적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행령이 정한 용적률, 여기 예시로 해놓은 것은 3종을 기준으로 했는데, 3종의 300%까지는 기본으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인센티브를 갖다가 만약에 받을 수 있는 것이 비율이 최소화된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거의 다 받아가실 수 있는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더 얹어가시는 120%의 인센티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얼마만큼 공공기여를 아이디어로 제공을 하든 실제 나중에 다른 공공기여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제안을 하든, 그게 얼마만큼 채택되느냐 하는 그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진다. 그냥 선택이 되면은 자동으로 120% 다 간다 하는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것도 나중에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법적 시행령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던 법적 시행령을 초과하는 다양한 용적률 체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속 가능한 디자인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배리어 프리를 한다든지, 그 등등 해가지고 하는 또 다른 다양한 공공기여 방식 혹은 시가 역점을 두고 그동안 운영하고 있던 사업에 대한 요구를 갖다 충족시켰을 때는, 그거는 혁신 디자인 차원이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시행령 용적률에 더 얹어갈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고, 현재 오늘 여기 여러분 오신 분들 중에는 이번 시범 사업에 참여했었던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요번에 한 것은 시범 사업이어도 여러분이
기획을 해가지고 제안한 내용이고, 실제 이제 기획한 것이 여기에 선정되신 분이 있고 보안을 요청받으신 분이 있고 이번에는 선정해서 제외된 부분이 있는데, 실제 기획에 대한 제안을 하신 제안서 공모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늘 1, 2차 워크샵을 통해 가지고 정식으로 이제는 시범 사업을 갖다가 제안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모에 정식으로 이제는 응모하시는 것이 되고, 그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되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공공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민간인 여러분에게는 이번에 제안 사업으로 이걸 했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여러분에게 배포된 것은 보면은 군집으로 하면은 총 다섯 개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맨 뒤에 있는 F그룹을 먼저 얘기한 거는, 사실은 이 F그룹이 뭐냐면 창의혁신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가름하는 것으로 일곱 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창의혁신으로 볼 수 있다 없다가 먼저 판단이 돼야지 나머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먼저 이 일곱 개의 창의혁신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것 중에 최소한 네 개 정도는 창의혁신으로 인정을 받으셔야지 나머지 다섯 개 부분을 갖다가 평가를 받고 공모에 응모한 것이 선정 여부를 갖다가 나중에 과정을 밟게 된다는 하는 건데, 이걸 보면은 첫 번째가 뭐죠? 창의적이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독창적이라고 표현한 거나 창의적이랑 같이 보셔도 됩니다. 아까 제가 뭐가 창의적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것처럼, 지금까지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것, 그게 형태가 아니고 때로는 디자인 기술일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기술이냐 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들이 제안하시기 나름입니다. 이런 것을 창의적인 디자인이라고 봅니다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도록 나는 이것을 창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을 내시라는 것이 첫 번째 꼭지인데, 여기 지금 이제 세비야에 있는 요리겐 마이어의 메트로폴 파라솔이 나와 있는데요, 이 경우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창의적이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아이디어를 갖다가 나는 이러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건 창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을 갖다 제안해 주시고, 그것이 공감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못 되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있는 유르겐 마이어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여기에서 무엇을 가지고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친구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기능 복합합니다. 저도 공감이 갔어요. 지하에는 문화재가 있어서 어떻게 문화재를 보존하느냐? 지상에는 시장이 있어서 시장과 어떻게 이게 공존하느냐? 세 번째는 그 지면이 아닌 지상에, 공중에다가 파라솔이라는 건 그늘이잖아요. 이 그늘 바로 앞에 가면 원래 파라솔이, 요 시장의 가장 큰 파라솔은 요 메트로 파라솔 앞에 지금도 있어요.
거대한 고목이 있습니다. 그늘나무예요. 그보다 더 큰 그늘나무가 오는 것이 자기에는 독창적이라고, 그 그늘을 어떻게 만들어? 나무를 심을 수도 있었죠. 이걸 통해서 간다고. 그리고 그 위에 공중에다가 전망대를 만들었다. 사실은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래, 그거는 기능 복합화를 그렇게 했다. 인정. 그 다음에 뭐가 또 창의적이에요? 했더니 이 구조에 대한 설명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처음도 본인도 인정을 못 받아서 수년간 설득과 설득에 반복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됐는데, 그 수년간이 얼마냐, 요 디자인이 창의적이냐 아니냐, 실현 가능하냐 못하냐를 가지고 5년 동안 거기에서 밀고 땡기고 했는데, 보시다시피 목구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대한, 아까 그늘을 형성하면서 다섯 개의 기둥 위에 아무것도 세우지 않고 이 거대한 공간을 공중에 띄우려고 하다 보니 이런 워플 방식의 목조가구밖에는 방법이 없어서 했는데, 제가 그 친구 보고 현장에서 그러냐, 아 이건 CBI니까 가능하고 목구조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목구조의 미음도 안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목구조라고 얘기하냐. 왜냐하면은 세비야는 1년에 강우량이 극히 적잖아요. 그래도 이걸 제안을 했을 때 세비야 의회에서도 그건 나중에 부패할 텐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떻게 방지할 거냐. 그걸 뛰어넘기 위해서 여기다가 우레탄으로 코팅을 했는데 코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어디에도 목재는 흔적이 안 보입니다. 목재만 썼다 하는 얘기만 들었을 뿐이지. 그렇지만은 디자인은 창의적이라 인정받아서 세계가 주목을 하고 우리도 그것을 공감을 아마 여러분 할 겁니다. 이런 제안을, 이런 모양이 아니라 이런 설득력을 가지고 제안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야 멋있다, 이거는 창의적이다, 이렇게 기대하거나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꼭지는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심미성이 높은 디자인이다 아니다. 감성은 사람마다 온도가 다릅니다. 그쵸? 설득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이거는 심미적이다 아니다. 일곱 개 중에 세 개는 포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아 이거는 포기해야 됐다 선거고 싶은 게 사실 두 번째 포인트였어요. 나는 심미적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주는 게 정말 가능할까 하는, 그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름답다 라고 하는 얘기는 분명히 공유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지고 심미적이다 아니다를 할지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심미적인 게 형태뿐만 아니라 뭐도, 구조도, 재료도, 여기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아까 그 세베에서도 나온 거지만 색상도 어마어마하게 심미적이다 아니다를 갖다가 얘기할 수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높은 제안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스토리입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현상에 대한 얘기가
스토리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책에 써서 읽어갈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 헤어지 만든 과정, 그 다음에 그 속에 중첩되어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그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쓰여질 스토리가 공감이 된다고 하면은 혁신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상대적으로 저는 좀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도시의 품격을 위해 높인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새로운 제안이면은 가능할 것 같아. 남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은 제가 해보니까 의외로 가능한 방법이요. 지금 여기 LBPD 있는데 어떻게 부대에 있는 창고 위에다가 세계 최고의 음악당을 올리겠다고 생각했을까? 실제 여기에 독일 국민들이 LBP를 얘기할 때 LBP를 뭐가 제일 좋더냐고 물어보면 올라가면 전망대에서 최고 좋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건축가들이 얘기할 때는 저거는 진짜 역발상입니다.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헐고 지었으면 훨씬 빨리 짓고 훨씬 더 잘 지을 수도 있고 더 적은 돈으로 지을 수 있는데 이렇게 짓느라고 더 많은 시간과 더 오랜 시간과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쳤거든요. 이런 역발상적인 공간구조가 됐건 이용방식이 됐건 디자인에 대한 스토리가 됐건 그런 것들이 도시 품격을 높이기 위한 혁신 디자인으로 저희는 인정을 한다 하는 얘기고요. 여섯 번째가 저는 가장 요구 수준도 높고 여러분도 구현하기가 제일 그나마 좀 쉬울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공공이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우리도 한때는 했었습니다. 루프탑에다가 전망대를 두고 공유하겠다고 아파트 단지에서 해서 인센티브를 가져간 이후 한 번도 이용한 사람이 없다. 많이 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제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시청처럼 분명히 우리 시청 건물인데 8층까지는 시민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를 갖다가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공공의 기여를 몇 프로 하느냐 하는 것은 계량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 계량화된 만큼의 인센티브가 주는 것은 결코 특혜가 아니고 그거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정으로 인센티브가 간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유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있는 그 도시건축 공간의 이용에 편의와 효용이 현저하게, 며칠 전에 우리 시장님이 동경에 가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오셨다고 하는 것이 뭐였냐면 기존에 있던 큰 대로가 갑자기 도시 밑으로, 건물 밑으로 뚫고 들어가고 거기 있던 도로가 보행자에게 제공이 됐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약적인 개선입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 일간신문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 제 얘기 듣고 오늘 저녁에 가서 일간신문을 다시 한번 뒤져보면은
무슨 얘기인지 거기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 이용과 편의에 대한 효용성에 대한 파격적인 개선을 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저희는 혁신 디자인으로 인정하고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구현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부터는 어느 수준으로 여러분의 제안을 갖다가 보정을 해줄 것이냐, 반대급부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룹이 다섯 개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인정받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스스로의 노력에 달린 거지 절대로 심의위원들의 판정에 달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심의위원들이 판정은 하시죠. 하시지만 여러분의 제안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 그 더도 그 덜도 아니다. 만약에 첫 번째 그룹이 경계를 허물어 교감할 수 있는 교류 만들기라고 했는데 제가 한 번만에 요약한다고 하면은 공공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느냐. 저 공공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내용에 어떤 규모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점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제가 마킹을 해놨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것이 그럼 절대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는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지표 하나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을 갖다가 고민해 보세요 하는 것인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시간이 흐르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전체로 그냥 통으로 제안하고 통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하나씩 나눠본다고 하면은 그 공유한다고 하는 그 공간이 소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이 그리 돼야 된다. 어떤 기능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소로.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교류를 일어나게 하겠는가? 제가 최근까지 UD라는 관점에서 전국 공모 사업을 하는 것을 우리 시가 하는 것에 제가 몇 번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했는데 모 건설사가 제안한 아파트 단지가 두 번 다 대상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대상을 받느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개방적일 수 있냐? 통상적으로 하면은 우리 공공이 강제로 여기에다 공공보행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폭은 얼마가 돼야 되고 시작점은 여기고 끝점은 저기입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없었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사람들이 통과하는 통로 역할을 우리 단지가 가로막았으니까 스스로가 개방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냥 개방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공중 루프를 만들어 가지고 카페를 만들고 아이들 놀이터를 만들고 유모차를 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정원을 감상하고 할 수 있는 걸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가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제안을 했는데 그게 유니버셜 디자이너가 돼서 저희가 대상을 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유 공간에 이러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게 그게 크게 보면은 도시의 교류일 수도 있고 적게 보면 지역의 교류일 수 있고 더 적게 본다면 단지의 교류일 수 있고 더 적게 본다면 이웃 간의 교류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누구의 제한 없이 누구라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이걸 갖다가 하다 보면은 기능 복합화만 가지고 안 되고 공간 입체화가 반드시
달성되어 가능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층부 어떤 레벨을 공유하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나온 손실이 있다고 하면은 그만큼의 용적률을 얹어주겠다는 것이 인센티브의 제도의 가장 큰 핵심이지, 적정하게 색깔 잘 칠하고 멋진 말 써가지고 복권 당첨되듯이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경계를 제거하고 그것이 이렇게 조각꽃처럼 흩어져 있는 걸 다 파니까 얼마다 이런 건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와, 연계가 돼서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충분히 그것을 갖다가 실제 연속해서 보행체계가 연결됐을 때 되는데, 나중에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건 공공보행 통로가 있고 그런 공간이 있으면 이걸 다 합하면 훨씬 더 파이가 커질 거 아니에요? 이랬을 때 그 공공보행 통로가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법적 의무라고 하면은 여기서 혁신에서 얘기하는 공유할 수 있는 면적에서는 당연히 그거는 제외되고 나머지를 가지고 평가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하고 연동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더 보강을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또 다른 나중에 인정 유무를 얘기해야 될 논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다섯 번째가 뭐예요? 거주자와 소통하고 이웃들이 소통하고 다양한 계층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떤 교감이 서로 일어나고 어떤 배려가 되느냐 하는 것, 그게 배려풀이냐 유니버설 디자인이냐 혹은 쉼터냐 혹은 그 수준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은 누구도 그것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그 여유와 이야기가 있는 감성 회복 공간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유와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독점을 갖다가 최대한 방지하는 디자인을 요구하는 겁니다. 문화재가 됐건 좋은 자연경관이 됐건 혹은 이거는 공유해야 된다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대상물이 있다고 하면은 그 대상물을 내 사유지를 내가 쓰는 거니까 하고 독점해서 사용하는 것은 최대한 방지해달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한강 뷰가 있다고 하면은 내 대지가 100m면 100m를 내가 독식을 하지 말고 100m 다 짓지 말라. 100m 다 지으셔도 돼요. 그러나 아이레벨에서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일정한 높이까지는 누구에게든지 경관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다양한 전망 공간을 조성해달라 하는 것에 일단은 기본이 된다. 그게 만약에 지상 레벨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번에 많이 내셨더라고요. 건물의 중간이 됐든 아니면 아예 공중이 됐든 그거는 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양하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최대한 많이 공유되기만 한준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주변과의 조화를 통해서 도시 공,
경관의 기억을 회복하게 해달라 하는 거는 좀 지역하고 맞춰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의 주변이라고 하는 게 건물일 수 있고 자연일 수 있고 심지어는 유형화되지 않은 또 다른 문화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북촌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데인지 잘 알지 않아요? 그러면은 거기와 조화된 경관은 어떤 거고 기억해야 될 요소가 무엇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그것이 조화롭느냐 부조화하느냐 하는 것. 과도하게 지역에 원래 있던 지형의 형상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수능에서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또 다른 경관을 새로 창조하려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창의 혁신이라고 보기에는 산을 아예 옮겨놓고 거기에다가 평지를 만들었고 뭐 했다 이 정도면 혁신 아닙니까?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보다는 훨씬 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 저렇게도 건물이 되고 디자인이 되네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여기에서 우선되는 경관의 기억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제가 이걸 작성하는데 우리 팀들이 물어요. 철도 역사 지하보도 공원 가로등 지상 지하 공간에 이렇게 유기적이고 연속적인 체계를 만들라고 했는데 선생님 뭔 얘기예요? 아예 지하철하고 연결도 안 되고 철도도 없는 데다가 이걸 갖다 들이대면은 그럼 그 사람은 이거 항목을 포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떤 것이 되든 이런 것 등등이 공간 입체화를 통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달라고 했지 여기도 어떻게 다 나열을 하겠어요? 그게 보통 서로 공존하기 힘든 것을 여기에다가 나열했을 뿐입니다. 요것 하고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등등등등의 기존하고 공간을 입체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유기적으로 서로 이용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고 건축이 거기에 녹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당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여기에다 예시를 통해서 잘 표시해놨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가 자연과 유대감 회복으로 도시 감성 문화를 갖다가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연과 유대감을 더 나눠가지고 물과 유대감, 숲과 유대감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물이 없는데요. 강이 없는데요. 어떻게 해요? 꼭 강이 물이 아니잖아요. 강이 있다가 수변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밖에 지금 비가 많이 오잖아요. 왜 이런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를 갖다가 얘기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집중호우와 공존하는 방법이 지하에다가 거대 저장고를 만드는 비싼 방법만 할까? 더 쉬운 방법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독일처럼 아예 빗물세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당신이 포장하는 만큼의 빗물세를 내세요 이렇게 욕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아파트 단지 정도 된다고 하면은 거기서 내리는 강우량의 절반 정도는 저류가 지면에서 되도록 했다가 나머지 절반만 우수관을 흘려버릴 수 있는 구조로 단지를 설계하세요 하면은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방 안에 안 들어오고 지하로 안 들어가고도 지금은 이제 아파트 단지 대부분의 건폐율이 20%를 못 넘어요. 18%도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어디 갔어요? 80% 어디 갔어요? 80%를 갖다가 저류지를 이용한다고 여러분 설계를 해보세요. 소든 산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뱀 밑바닥과 같은 데를 만들고 잔디밭을 구성해놓고 폭우가 오고 집중호우가 올 때는 단지 안에 멋진 연못이 만들어졌다가 저류된 상태에서 증발하기도 하고 침투되기도 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은 일정한 수위가 넘어가면은 수로로 우수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전 서울이 그런 구조로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히 100년 주기, 200년 주기에 홍수가 난다고 하더라도 서로 공존이 가능할 거다. 그러한 변화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그게 계절의 변화건 기후환경의 변화건 어떤 변화건 그 변화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좀 건축적으로 도시적으로 입체적으로 풀어진다고 하면은 그게 곧 여기에 자연과의 유대감 회복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규제를 갖다가 최대한 완화하거나 풀어주겠다 하는 이야기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마지막입니다. 미래와 사회 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은 여기에 미래에 대한 것은 크게 한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데요. 첫째 하나가 초고령화 사회를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옛날 수요하고는 상당히 많은 다른 수요. 유모차 못지않게 많은 것이 보행기입니다. 노인들의 보행기. 그렇다고 하면 이분들이 같이 사회 일원으로 간다고 하면 달라질 게 참 많습니다. 그걸 디자인에 반영해 주세요. 전혀 다른 그분들만의 누구누구 전용 이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디자인 자체가 공유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달라는 게 한 축이고요. 다른 한 축이 뭐냐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하겠느냐. 벽면 녹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태양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간다고 하면은 정말 미래 사회 수요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한다면 5 제로입니다. 에너지 제로에, 쓰레기 제로에, 오염 공기 물의 제로에 그 결과가 탄소 제로로 귀결될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해 봄직하지 않습니까? 내가 디자인한 이 건물은 화석연료 하나도 안 쓰고도 24시간 뺑뺑 돌아가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제안들 많잖아요. 이런 걸 좀 해달라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한 꼭지가 뭐냐면은 우리 시가 추구하는 바 있기도 합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약자가 여러 계층이 있겠지만은 일반 가장 낮은 계층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 근로자들입니다. 특히 옥내 근로자는 물론이고 외부 근로자들 이분에게 무엇을 해달라는 거냐 하면은 지금 이런 큰 건물이 있어도 근로자 휴게실, 탈의실,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없는 공간 건물이 대부분이에요. 최소한 그분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달라는 거냐? 계단 밑이 아니고 화장실 뒷구석이 아니고 어딘가 창고에 앉아 구석이 아니라 제대로 된 탈의실이라는 이름에서 옷을 갈아입고
휴게실이라는 공간에서 조금 잠시 땀을 닦을 수 있고 정말 그분들이 최소한 인간의 존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세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요구하려고 했어요. 최소한 자연 채광과 자연 통풍이 되는 위치에다가 그분들을 위한 배려를 한번 해줘 보세요. 이렇게 이거는 혁신이 아니더라도 일반 건물에도 진짜 요구하고 싶은 이게 미래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고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요구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